소니라는 회사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6년에 설립된 일본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인데요. 별의별 걸 다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부터 시작해서 TV, 노트북, 음향기기,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영화 배급사까지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양산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국제가전쇼 CES에서 소니 비전 S라고 하는 컨셉카를 공개한 후 1년 만에 공공도로에서 테스트와 오지 주행 테스트를 했으며 2022년 CES에서는 SUV 컨셉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소니에서 개발한 비전 S1과 비전 S2는 전기 컨셉카로 소니가 가지고 있는 음향, 영상 등 여러 분야의 장점을 살렸는데요. 플랫폼은 도요타 수프라, BMW Z4, 벤츠 G클래스의 생산 공장으로 유명한 마그나 슈타이어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양산할 것도 아니면서 왜 만든 것이냐 하면 생산과 판매 대신 자율주행 시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 했으며 가능하다면 모빌리티 공간에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안에서 풀스를 하게끔 하고 싶었다는 얘긴데요. 플스를 차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지만 수십 개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내부적으로는 운전자 인증과 탑승자를 위한 모니터링을, 외부로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분석해서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며 각 좌석의 헤드레스트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모든 좌석에서 동일하게 최고의 음향을 느낄 수 있는 360 리얼리티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전 시리즈가 양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술력을 가지고 혼다와 합작해서 만든 브랜드에서 2023년 프로토타입을 공개했고, 스냅드래곤 디지털 CLC를 포함한 퀄컴의 시스템 온 칩 기술이 차량에 사용될 것이며, 차량 내 통신, 안전 및 엔터테인먼트를 시각화할 목적으로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을 차량에 통합했다고 하네요.